What's up, what's good? 반갑습니다, 여러분.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간만에 아주 멋있는 몽골 힙합 단체곡 뮤직비디오가 올라와서 리액션 비디오를 키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던디오, 168, 어지브로, 밴디 이 네 명이 참여한 뉴 아레나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프로듀싱을 보니까 976비트가 만들었다고 여기 되어 있네요. 지금 이 라인업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몽골 힙합에서 트렌디함을 쫓아가는 젊은 래퍼들은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성도 워낙 또 뚜렷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이 비디오를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구독자분들이 이 단체곡에 대해서 좀 추천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영상을 지금부터 보면서 한번 저희 첫 느낌을 막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던디오, 이보, 168, 오지브로, 밴디가 함께한 뉴 아레나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ey, yeah, yeah. Oh. Oh. Oh, 던디오. 바이브 되게 좋은데? 원래 제가 아는 던디올은 좀 뭔가 음악 스타일이, 랩 스타일이 되게 좀 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는데 되게 좀 이색적이에요. 오히려 던디올이 이런 좀 생동감 있는 벌스를 뱉는다는 게 좀 특이하네. 오. 이보도 이 곡에서 보면 플로우가 되게 유려해요. 부드럽게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리고 하키 젤지를 입고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릿 패션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젤지인데 특히 저런 하키 젤지 같은 거 입고 막 랩하는 래퍼들 많이 나오잖아요, 뮤직비디오에. 저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 하키 락커룸에서 이렇게 오히려 퍼포먼스 하니까 멋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드레이크 같은 거. 어허. 오케이. 아, 역시.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맞아. 168은 뭐 외형이나 랩하는 스타일이나 진짜 독보적인 느낌을 많이 갖고 있어. 좀 퍼스널리티가 굉장히 강한 느낌이 많이 나죠? 오지브로죠? 개인적으로 이 곡에서 좀 오지브로의 벌스가 제일 좀 신나네. 오케이. 오. 그 뭐지? 경기장 안으로 쓱 들어올 때 진짜 멋있었어. 야. 힙합 뮤비에서 이런 아이스하키 같은 컨셉을 갖고 오니까 더 멋있어. 우리는 기존에 농구 야구는 많이 봤잖아요. 페이스 마스크 쓰고 퍼포먼스 하니까 되게 멋있다. 후!
경기장 배경 자체가 멋있으니까 딱 그 느낌이 나요. 아, 약간 비디오를 보면 제가 아까도 드레이크 얘기를 했듯이 그 드레이크의 오마주 같은 느낌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 아이스 하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어, 멋있는데? 아, 이거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이유는 각자의 개성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이죠. 조금 놀란 거 하나 있다면 랜디가 좀 이런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유연한 플로우를 구사하는 랩들을 많이 하잖아요. 노래도 부르고. 오히려 랜디가 약간 좀 터프하게 이제 내지르는 반면에 이보는 오히려 좀 더 차분한 느낌 톤으로 랩을 좀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오지브로의 파트에서는 좀 가장 턴업되고 신났던 것 같아. 오지마비라는 그 팀 자체가 좀 되게 좀 어그레시브하고 약간 좀 턴업 시키는 음악들을 많이 만드는 팀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거를 이 곡에도 녹인 것 같고, 저는 이 아이스하키 경기장 이라는 이 장소 컨셉이 난 너무 마음에 들었어. 사실 이 힙합에서 이런 스포츠와 힙합을 접목시키는 그런 어떤 미국 힙합에 우리는 그런 유행들을 많이 봤잖아요. 뭐 야구가 됐든 뭐 농구가 됐든 그리고 아이스하키까지 해가지고, 게다가 드레이크 같은 래퍼들이 이제 자신의 그 나라의 아이스하키 팀을 막 샷아웃하는 느낌으로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좀 오마주가 있는 비디오인 것 같아. 뭐 농구나 야구 같은 그런 소재의 뭐 패션이나 뮤직비디오들을 많은데, 의외로 요즘에는 이런 하키라는 이 스포츠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뮤직비디오화해서 나오는 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나는 이게 좀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트렌디한 몽골 래퍼들의 단체곡을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느낌이 진짜 새로워. 그리고 같은 비트지만 래퍼들의 랩 스타일이나 개성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벌스마다 뭔가 새롭게 들리는 느낌들이 있어서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